빠르게 달립니다. 왼쪽 측면 왼발로 붙여봅니다. 반대편 흘러나가는 것 김우빈이 살려냅니다. 짧게 내줬고요. 류승환 파고듭니다. 류승환 컷백 이현우 들어갑니다. 이현우가 결국은 골망을 흔듭니다. 길고 길었던 맞대결 치열했던 영의 균형 속에서 이현우가 가장 먼저 포효합니다. 스코어 1대0 전주대가 앞서나갑니다. 이현우가 계속해서 정말 전주대학교의 큰 발견이 되고 있네요. 뒤쪽으로 길게 흐른 공 김우빈 선수가 잡아냈고요. 유승환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속도 살리면서 컷백 이현우 아하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승환 선수의 드리블 돌파를 제어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워낙 또 속도가 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컵백까지 막아내기 쉽지 않았고요. 또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위치죠. 손진웅이 프리킥 올려줍니다. 직접 붙입니다. 박사 쪽 헤더 있어요. 들어갑니다.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김승진이 1대1을 만듭니다. 수비에서 계속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주는 김승진이 반대편 골대에서 포효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가 다시 한번 원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대단하네요. 세트피스에서 일단 손진웅 선수의 킥이 정말 좋았고요.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줬던 제주국제대학교 선수들이 한 골을 주워 담습니다. 김승진 다시 보시죠. 손진웅의 크로스 좋았고요. 헤더 일단 닿았는데 네 빗맞았던 공을 끝까지 발로 밀어넣으면서 끝내는 득점까지 이뤄냅니다. 지금은 김승진과 백지용 이 두 명의 키가 큰 장신 선수들이 한 공간으로 몰려들어가면서 전주대 선수들이 수비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로인 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붙입니다. 원바운드 원태랑이 잡아내고 돌아설 때 넘어졌습니다. 페널티킥이에요. 원태랑이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숨을 고르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김승현의 페널티킥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전주대가 다시 한번 앞서나갑니다. 결국은 전주대가 경기 막판 또 한 번 리드를 만들어내는군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경기였고요. 김성현 선수가 교체 투입돼 들어오자마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 페널티킥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자 아직까지 경기 끝난 거 아니고요. 제주국제대는 조금 더 실점 상황에서도 1분 만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성현의 페널티킥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전주대가 다시 한번 앞서나갑니다. 결국은 전주대가 경기 막판 또 한 번 리드를 만들어내는군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경기였고요. 김성현 선수가 교체 투입돼 들어오자마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 페널티킥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면서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자 아직까지 경기 끝난 거 아니고요. 제주국제대는 조금 더 실점 상황에서도 1분 만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